현재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고속도로를 바꿔 탈 때마다 요금소에 멈춰서 통행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올해 말부터는 하이패스가 없어도 중간 정산 없이 마지막에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됩니다. 한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광주광역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내려갈 경우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통행권을 뽑은 이후 요금을 내기 위해 차를 세번더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마지막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만나는 중간 정산 요금소 20곳을 없애는 대신 차량 번호를 영상으로 인식하는 원톨링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원톨링 시스템은 한 번과 요금을 낸다는 뜻의 영어 합성어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마지막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는 제도입니다. 중간에 지나온 민자고속도로 요금은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해 사업자끼리 나눠갔습니다. 중간에 정차하는 불편함이라든지요, 그거에 따른 정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서 국민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고속도로에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